그게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자, 6월 26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박수 치면서 오늘도 화이팅! 우후! 아, 기분 좋다! 나는 할 수 있다! 우! 반드시 여러분들과 저 높은 곳으로 갈 겁니다. 자, 이렇게 화이팅 한번 하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은 낙폭이 좀 있었어요. 다우존스 0.67% 하락, 나스닥 1.51% 하락, 반도체 지수 1.48% 하락, 독일도 0.38% 하락, 자, 중국도 0.87% 하락, 니케이도 0.43% 하락. 자, 전일 장중에는 아시아권 시장에서는 G20이 이제 28일, 29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과연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관망세 때문에, 조금 주춤했다면, 자, 미국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워딩을 했습니다. Wait and see. 기다려보고 지켜보자. 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너무 이제 지금, 가시화 하면서, 기정사실화 하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또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발언을 하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은 아이 같다.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것 같다. 금리 인하를 빨리빨리 하지 않는다에 대한 불만을 표시를 하니까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또 하면서 wait and see. 자, 금리나 상황 봐가면서 할 텐데 너무 그렇게 재촉하지 말라는 그런 뉘앙스겠죠. 그 발언으로 인해서 전일 해외시장 좀 주춤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뭐 작지는 않아요. 자, 망이라 그러죠. 팡, 망 이름 막 갖다 붙이던데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했고요. 채권금리 최근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금리 인하 기조 내지는 달러 약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타난 듯 하고요. 자, 그리고 이란과 미국 간의 분쟁 가능성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요, 만약에 또 이란의 영공이나 영해를 침범한다면 그냥 있지 않겠다. 전쟁을 바라진 않겠습니다만 정면 대응하겠다면서 물러서지 않겠다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미국은 이란 폭격하려 하다가 지시를 거둬들였고요. 그 대신에 경제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지도층에 금융 거래를 하기 힘들 정도로 금융 제재를 해버리고 하니까 이란은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란에 대한 원유 수입을 예외해 주던 것을 그것도 차단시켜 버렸거든요. 예외 일 없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굳이 원유 거래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거래 자체를 차단을 다 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미국이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거나 큰 의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전쟁도 불사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코스피 지수 지금 동시효과 상당히 낙폭 심하게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동시효과 최근에는 10분 줄어들면서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현재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1.1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3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홍일님 어저께 밤에 이어서 또 아침에 들어오셨네요. 굿모닝. 자, 전일 닥터K가 크루드오일 매매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자, 아침에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왜냐면요, 방송 켜자마자 시료 4개나 꼽혀있네요. 그죠? 참,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 그죠? 시료만 누르고, 시료요만 누르고 나갔냐? 나가라잉. 듣지 마라. 아까워. 응? 에이, 사람 기분 나쁘게 하네. 참, 여러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반응하면, 아, 더 약올라라고 한다던데, 상관없어요. 뭐, 손가락 꼽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죠? 다만, 참, 그러한 행태가 한심스럽습니다. 그죠? 뭐라도 하나,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뉴스 뽑고, 그죠? 메모하고 별의별 짓도 하는데, 그죠? 알아달라고까지는 아닙니다만, 제 기상시간이 몇인 줄 알아요? 시로에 딱 꽂고 4개나 꽂혀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난 알아요. 셀트리온 요새 좀 팔아라 그러거든.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닥터K가 제시했던 셀트리온 전략대로만 했으면 여러분들, 그죠? 아, 손실은 대폭 감소되고 수익은 제법 됐을 겁니다. 그건 지나간 방송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테고요. 쪼잔하게 매도 의견 나오고 한다고 손가락 밑으로 꽂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우존스 선물 현재 마이너스 0.17%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11%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은 0.25% 하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낙폭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데 장중에 이제 반영됐다 이거죠. 미리 장중에 선방이 반영이 좀 돼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나, 야간에는 비교적 심하게, 되게 심한 경우 아니면 요동을 잘 안 칩니다. 주간으로 토스 하거든요. 야간은 일종의 그냥 불침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력은 다 주간에 다 움직이니까요. 차차차님 오래간만이네요. 홍일님은 당진이면 그쪽이 저쪽 전라도 당진 맞아요? 저 무식해가지고요. 그쪽 맞죠? 어쨌든. 그죠? 차차차님, 기아차, 현대차 잘 처리하고 계십니까? 기아차 어제 우린 다 던졌어요. 기아차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시장이 나쁠 것 같으니까 그냥 중남. 헷갈렸습니다. 아이, 무식해. 이제 기억해놓을게요. 충남 당진. 어쨌든 저쪽은 맞잖아. 오른쪽 아니잖아. 왼쪽이잖아. 그죠? 다른 뜻 없어요. 충남인 것 같은데. 아이, 조금만 더 생각하고 이야기할걸. 자, 그래서, 지금 2125 라인, 여기 좀처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강력한 저항권이라고 동그라미 빵빵빵 치놨죠? 뭐, 붕붕붕 치고 갑니까? 못 가죠? 닥터K는 시장 전망이 아주 정확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자, 요거 조금 더 느립니다. 자, 길게는 한 달 정도 더 지지부진 할 수 있다라는 게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48일이죠. 앞에 70일 있어요. 12일 남았습니다. 12일이면 다음 달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60일과 120일도 있습니다만,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거기를 강하게 돌파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 주춤한다. 그것은 G20이 관망세 때문이지 않을까. 코스닥은 더 빠진다고 그냥 전일 다 던졌어요. 그냥 두드려 맞습니다. 그죠? 아, 이런 거에서 닥터케인 좀 전율을 느껴요. 뭐 시장 여기 인근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들었다. 코스닥 안 좋으니까 조심해라. 박살 3일 동안. 들었다. 출석 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야. 들었을걸요? 그죠? 코스피가 더 좋고 코스닥은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대 모습은 장미꽃 한 송이. 그죠? 그대의 얼굴에.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딸이 영어학원 다녀와서 한 말인데, 뭔가 똑똑해진 느낌? 오. 그래요. Thank you. 그대 모습은 장미. 아, 오늘 움직임 좀 이상하네. 저는 최근에 느낍니다. 저한테서 해피 바이러스가 자꾸, 그죠? 일어난 걸 느껴요. 왜? 아침에, 우후! 할 수 있다! 화이팅! 하하하! 이렇게 웃는 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제가 수년간 단련해오고 있거든요. 저한테 한 크게 웃어보세요. 10초 동안 하면 저 바로 웃어봅니다. 해볼까요? 더 이상 하면 좀 그러니까, 그죠? 영어학원. 자, 그럼 우리 패밀리네. 우리 여동생도 영어학원 하고 있어요. 제가 명예 원장이었습니다. 제 1회 닥터 K 오프라인 강연회를 양산에 있는 아트 잉글리시에서 했었죠. 영어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마음에 드는데요, 홍일님. 그죠? 닥터 K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죠? 저는, 뭡니까? 성경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저번주에 제가 교회 가서 많이 좀 회개를 하고 왔는데요. 다른 뜻 없어요.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술, 담배 막 마시거든요. 그죠? 피고. 그래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반성하고, 설교 노양의 해필 그게 있어요. 뜻은 미지근하지 마라. 그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자, 본가면요. 하려면 가열차게 하고, 안 하려면 그만둬야지. 뭐, 뜻은 미지근하게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거 정말 싫어한다, 이거죠. 그죠? 자, 우리 가열차게 같이 한번 해봐요. 일하고, 방송 듣고, 공부하고. 열심히 해보십시오. 4월부터면 아직까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죠? 1년이 뭡니까? 몇 개월 되지도 않았네. 그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상태로 미친 듯이 적어도 4, 5년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부방이 뭐예요? 부방? 자, 그래서 아침에 유료방 고려해 보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택을. 자, 뭔가 하면요,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만 우리 주식 속설 비슷한 것 중에 남의 말 믿지 마라. 이것은 검증되지도 않는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말을 함부로 믿지 마라 이겁니다. 영희 아줌마하고 갑자기 자기야 커피 한잔 할까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자기는 주식 좀 해? 나 있잖아, 이번에 셀트리온이라고 샀는데 너무 잘 간다. 난 주식 잘 몰라서 영희 엄마. 주식 무섭잖아. 자기야 주식 그거 안 하면 요새 뒤떨어진다, 그치? 하면서 옆에서 바람 넣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그런 걸 믿지 마란 말이죠. 그런데 유독 주식 전문가 내지는 주식에 대해서 컨설팅 받는 걸 되게 꺼립니다. 워낙 사기꾼도 많고 하니까 그렇죠, 그죠? 자, 저는 여러분들께 모든 실시간 방송 다 오픈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검증하시고 선택을 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자, 아침에 조금 옆으로 샜는데요,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일단 전일 방송 너무 많이 했고요, 방송 들었다면 내용 다 아실 테고, 그죠?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저항권에 왔고, 코스닥은 지금 여러가지 테마주들이 코스닥에 많이 있는데, 5G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북경협이라든지 들썩들썩 시스템 메모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썩들썩 거렸던 것, 차익실현 물량 나오는데 누가 다 받았다? 개인이 다 받았어요. 그러면 주식이 갈 수가 없어요. 겁 없이 달라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스피는 그래도 연기금이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거 양호한 조정이거든요. 푹푹 안 빠지잖아요. 이거는 양호하지 않아요. 코스닥은 그냥 밑으로 팍팍 빠지잖아요. 기영님 어서 오시고요. 뭐 갖고 있어요? 기아차 다 던지라 그랬는데 뭐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함랑이 보시고요. 코스닥은 3일째 거의 막 패대기 치고 있는데 누가 다 받았다? 개인이 다 받았네. 용감한 개인. 이거 그냥 자기 자금만 가지고 받았을까요? No. 신용 미수 풀빵 때리면 내일이나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죠, 오늘 한 번 더 출렁하면 그냥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닥터케이는 코스닥 이틀 전에 다 던졌고, 뭐 때문에 던졌다? 5G 자동 핸드폰 부품 이거 박살나는 거 보고 던졌거든요. 그죠? 오늘도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LG전자 조금 있다 알겠습니다. 닥터케인 다 줄여버렸습니다. LG전자하고 SK텔레콤만 딱 갖고 있습니다.
자, LG전자 20일 지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처지면 조금 비중 줄여 나가고 나중에 60일권까지 밀리는 상황에서 많이 처지면 뭐 다 던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절반 이상 던지다가 여기서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 추가 매수해서 반등할 때 뭐 빠져놓은 전략을 쓸지, 일단 이탈한다면 비중 줄이는 건 확실해요. 자, 저는 기관 내용이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여기를 안 깨야 되는데 현재 동시 효과는 별로입니다. 자, SK텔레콤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 25만 7천원 것만 훼손 안 한다면 좀 더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는 된다. 나머지 다 청산했습니다. 시장 안 좋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최고 꼭대기에서 청산했고요. 쭉 빠집니다. 던지라니까. 기아차 여기서 3분의 1 던지고 여기서 마무리로 그냥 다 던져버렸습니다. 위로 열려있긴 합니다만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그죠? 나머지는 다 뭐 청산했고요. 솔라무님 반갑습니다. 홍일님은 저는 주식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영어 조금씩 잡아주세요. 농담 아니고. We are on air today. Overseas future crude oil. 뭐 저번에 이렇게 한마디씩 배웠는데 큰 꿈은 닥터K의 큰 꿈은 해외 선물을 영어로 방송하는 게 큰 꿈입니다. 상당히 조금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매하는 건 어저께 봤을 거고, 그죠? 그걸 안 봐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목에 8승 6패 플러스 100 얼마 누적 수익 800 얼마 이렇게 적어줘서 그런지 저는 궁금해가지고 안에 들어와 볼 텐데 몇십 조에 밖에 안 되고 그래요. 싫어요. 막 꼽히고 그럽니다. 돈 버는데 싫어요. 아유, 이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특급 비기 중에 비기를 많이 알려드리는데 공짜로 알려드리는데 싫어요. 막 꼽힙니다. 저도 악담 한마디 할게요. 저 원래 마음이 조금 괜찮은 쪽에 속하는데 저한테 싫어요 꼽는 새끼들아 잘 들어. 돈 벌기 힘들걸? 응? 마음을 곧다으로 쓰면 돈 벌기 힘들 거다. 계속 한번 싫어요 꼽아봐라. 직접 녹음했죠. 닥터K의 가수 출신입니다. 닥터K 재생목록 안에 들어가면 나는 가수인가 라는 폴더 안에 보면 노래 불렀던 홍일님은 좀 보셨죠. 바닷가에서 버스킹 해운대 그 다음에 광안리 버스킹 한거 있습니다. 자, 오늘 장마 온다 그럽니다. 커피님 반갑습니다. 닥터K 그래도 뭐 연예인 몇몇은 알고 있습니다. 파핀 현준 아시죠? 파핀 준호. 파핀 준호하고 되게 친했었고 파핀 현준은 같이 꼼장 한번 먹어봤습니다. 부전역에서 그죠? 제 노래로 뭐 댄스 공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됐습니다. 시장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에 조금 뭐 수달 좀 떨었네요. 자, 일단 SK텔레콤 0.58 하락 퍼센트, LG전자 0.87% 하락 출발. 자, LG전자 상당히 중요한 선입니다. 이거 깨고 내려가면 조금 곤란하거든요. 일단 시장 상황 좀 지켜보고요. 너무 쫓아가면서 패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시장이 좀 그래서 그렇지 LG전자 자체가 되게 나쁜 것도 아니고 뭐 되게 많이 손실 본 구간도 아니거든요. 좀 지켜봅니다. 나머지는 일봉으로 다 바꿔놨죠. 이거 다 힌트예요. 사고 싶은 거 딱 세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안 사요. 여기 밑에 저점 부위 있죠. 밑에 선 인근에서 살 거예요. 홍일님은 유료방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고민 오래 하지 마십시오. 선택해 보십시오. 후에 업계 열심히 노력해 드릴게요. 노력해 드린다? 좀 우습고 어쨌든 열심히 노력할게요. 선택해 주십시오. 며칠도 고민해 보시고요. 자, 왜냐하면 이번 주말 정도에 기회가 한번 옵니다. 그때 실시간 리딩으로 회비 뽑고도 남을 수 있는 상황 제가 제시할 테니까 며칠만 고민하고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일 기다리고 있어. 세일
이거 일봉상으로 딱 쳐지는 거딱 기다렸다 사 넣을 거예요.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중 확 줄여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세일.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거 사는 거야. 여러분들 백화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새로운 뉴페이스 영철님하고 홍일님은 닥터케이하고 최근에 어저께 11시 넘게 정도에 헤어진 것 같은데 아침에 또 만나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또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고 보고 또 보고 미친 듯이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닥터케이 주식 기초 강의. 주식의 초보를 탈피하는데 전혀 무리 없습니다. 제가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게요. 돈 번다 못 번다 그거는 말안 할게요. SK텔레콤 대범 플러스권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자, LG전자가 조금 시원찮은데 일단 더 지켜봅니다. 자, 관심 종목군들. 자, 나이스 평가 정보는 핀테크. 이제 핀테크도 하나 접근해야 되겠어요. 핀테크를 하니까 뭐 거창해 보이죠. 딴거 아니고요. 금융과 IT가 만나는 그런 새로운 금융 분야. 이거를 그냥 핀테크랍니다. 이거 신용 정보 제공하는 데잖아요. 자, 이거 하고 그다음에 경롱은 잡아 넣어야 되겠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경협 나쁘지 않을 거거든요. 한번 밑으로 출렁하고 시장 쇼크 올때 한번 출렁하고 쳐지면 그때 한번 넣을 거예요. 자, 지금 셀트리온은 양호. 자, KMW 이런 거다 관심 있어요. 자, 현대차 쫙 쳐지네. LG가 좀 밀리네. 위닉스 가지고 있어요? 브루스. 위닉스 알아서 하십시오. 헤드님은 닥터케이 방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맡겨둡니다. 그런 거는 너무 많이 제가 체크 못해요. 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씨, 다른 사람 거는 일일이 다 체크해주면서 내 거는 왜 체크 안 해줘? 그만큼 믿으니까, 그만큼 믿으니까 아시겠죠? 닥터케이 방에 선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선수가 많아요. 박스권 해라 했잖아요, 그죠? 박스권 해라니까 하면 뭐 먹는 거 아닙니까? 여기 박스권이라 했거든, 그죠? 자, 헤딩 할수 있으니까 음봉 떨어지네. 절반 던지세요, 그냥 절반 던지세요. 이거 잡주 비슷해가지고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딱 던지세요, 절반. 그리고 처지면 뭐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내려오면 또 밑에서 또 사놓으세요. 박스권 사고 팔고 먹고 또 먹고. 아이고 미치겠다. 그러나 LG전자 좀 문제인데. 아참 밑으로 처지네.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조금만 더. 자, 현재 시장은 강보합 정도입니다. 그냥 신기하죠. 어저께 미국 막 빠지는데 안 빠지죠. 선반영 좀 되는 겁니다. 선반영. 뭐라?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네? 만익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왕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 보고 계시니까, 뭐 저도 같이 보죠, 뭐. 다른 거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없는데. 시원찮게 더 쳐지죠? 다음 뽕이 시원찮게 더 쳐지죠? 다 던져버리세요, 그냥. 어차피 바쁘잖아, 그죠? 치고 올라간다, 홀딩이. 치고 올라가면 홀딩이고, 어디까지 끌고 간다? 2만 한 3,800원 정도를 목표로 끌고 갑니다. 다음 뽕. 여기 밑으로 쳐지면, 23,000 밑으로 쳐지면, 바로 전부 다 익절. 선수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업하고 딱 나왔는데, 여기 근처 있잖아요. 다시 사놓으세요. 그래, 올라가면 또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못해서 못하지, 뭐. 아, 더 쳐진다. LG전자고. 그다음에 SK텔레콤이 SK텔레콤 좀더 지켜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강하게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주춤하니까 그렇죠. 시장을 완전 선도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그렇거든요. 5G가 아직까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뭐 쫓아가면서 던질 정도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건 들고 갑니다. SK하이닉스는 들고 갑니다. LG전자는 전략대로 합니다. 전략대로. 민기적 그림이 안 돼요. 자, 지금 시장이 코스피는 0.10 상승이고 코스닥은 그냥 보합 정도인데 전기전자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나머지 약세인데 LG전자 해필 좀 빠집니다. 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약바이오 중에 셀트리온 삼형제는 약간 주춤거리고 나머지는 강세. 아, 홍일님이 셀트리온 들고 있댔죠. 단가 얼마입니까? 남겨보십시오. 5G하고 휴대폰 여전히 약세고요. 별로입니다. 지금 시장 조심해야 돼요. 달라들 때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영철님도 가지고 계신 거 어떻게 뭐좀아 호텔신라 주문했죠. 호텔신라 반등 중입니다. 일단 더 처지는지 여부 조심히 잘 봐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세 코스피 조금 있는데도 밑으로 막 조금 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일 미국 상황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긴 한데요. 재빠른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추가로 더 처지고 있어요. 코스닥 접근하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자, 보이시죠? IT 전기전자 일부만 붙들어 놓고 나머지 다 패대기 치니까 지수가 약간 왜곡되게 느껴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 0.13밖에 안 빠지는데 내 체감은 좀 더 빠지는 걸로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시총 최상위 쪽을 플러스 좀 잡아놓고 나머지를 때리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왜곡 현상이 좀 느껴질 겁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싫어요 4개 꼽은 애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좋아요 압도적으로 눌러주십시오. 실시 그래야 제가 힘이 나요. 여러분들 반응 없고 좋아요도 안 눌러있고 하면 저 힘이 없어서 힘이 안 나서 방송 계속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자, 셀트리온 20만 4천원 정도에 접근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 드는데 저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강하게 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만 4천원 깨지면 좀 곤란하고 20만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20만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일단 어디서 던지자 했다? 여기서 던지자 그랬어요. 쭉 빠집니다. 그죠? 거의 뭐 퍼펙트예요. 거의 퍼펙트. 근데 뭐 빠지는 거 눈에 보이는데 빠질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고 시로에 꽂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LG전자는 좀 처지기 때문에 조금 줄였고요. 여기 정도까지 더 밀리면 추가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끊어 놓는 전략 쓸 텐데 만약에 강하게 더 밀리면 비중 더 줄일 겁니다. 1000원 더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00원 더 빠지면 2% 더 빠지는 거네. 2%는 용인하겠습니다. 절반 끊었기 때문에. 자, 전략 드립니다. LG전자는 절반 끊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더 빠져도 2% 더 빠지는 거거든요. 1400원이면 맞죠? 7만원권이니까 그건 용인할 겁니다. 그렇다가 반등 나오면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을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자, 시총 상위 내지는 업종 대표주들 보면 플러스가 거의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붙들어 놓고 나머지 다 패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LG전자 좀 두드려 맞고 있는데, 뭐 시장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정도다. 딴 거 다 잘 가는데 해필 들고 있는 게 마이너스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는 그냥 보합입니다. 자, 그래서 눈 뜨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절반은 일단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밀려도 마이너스 2% 안쪽으로 추가 하락하는 정도니까 여기서 리바운드 한번 넣을 겁니다. 그때 팔아먹은 거 사놓고 다시 반등 넣을 때 손실폭 축소 내지는 수익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위닉스 아까 한 봉 더 쳐지면 던지려 했으니까 에드님 던졌습니까? 던졌겠지 뭐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쳐지면 던져야 돼요. 싫어요. 옥수로 맞네. 8개나 되네. 하하, 아이. 자, 좀 지켜봅니다.
진희님 어서 오시고. 시장이 별로죠, 일단. 근데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밑으로 코스피도 20일권 역인 2100인근까지 밀릴 수 있는 모양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더안 좋아요. 20일 깨졌어요. 코스닥 접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코스닥 접근하지 마라. 접근 안 했으면 이만큼 세이브 시켜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기 박살나는 거 이런 것들 피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삼지전자 갖고 계신다 했는데 여기 이탈하면 안 돼요. 시장이 죽는다고 다 죽는 건 아닙니다. 세일을 노릴 거라 그랬어요. 세일을. 눈치채신 분 눈치채셨겠지. 세일을 노린다 그랬어요. 시리님, 듣고 있습니까? 사인 날렸어요. 사인 잘 참고하십시오. 사인 날렸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어저께부터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기 뭡니까? 여기 위에서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죠? 20일 지지권이에요. 여기 꼭대기에서 안 산다고. 그죠? 근데 비중 잘 지켜야 돼요. 떼고 살 만한 사람 다산것 같으니까. 그죠? 자, LG전자는 더 쳐져도 60일까지 쳐져도 2% 더 추가 하락하는 정도 2% 안쪽입니다. 1,400원이니까 그거 절반 끊어냈으니까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현금 가지고 있거든요. 사놓고 반등 나올 때 빠져놓으면 별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다 던지긴 싫어요. 절반 줄입니다. 시장 안 좋아서 그냥 빠지는 거니까.
경록 매수합니다. 매수하자마자 일단은 올라가. 그죠? 너무 많이 빠졌거든. 세일 기다린다 했습니다. 세일을 잘 노려야 돼요. 닥터K는 현명한 소비하는 사람이거든요. 세일하는데, 까죽잠바 평소에 20만 원 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백화점 가면 요새 세일 많이 해요. 10만 원딱 세일을 합니다. 10만 원. 바로 사버립니다. 뒤도 안 돌아봐요. 왜? 평소에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논리예요. 여기 지지권이니까 사 들어갑니다. 만약에 처지면 어떡하냐? 이건 안 던져. 추가 매수합니다. 왜? 5%밖에 안 샀기 때문에. 50%안 샀다 이거죠. 추가 매수합니다. 이거 물타기냐? No.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지지권에서 사 넣는 건 분할 매수지. 그죠? 분할 매수 대응할 겁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살 수는 없어요. 포트폴리오 3개. 기아차 뭐잘안 처지죠. 기아차도 눌려주면 들어갈 거예요. 자, 대우조선의 양도 눌려주면 다 세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일. 자, 에드님, 위닉스 팔아먹었죠? 다시 사노. 다시 사노. 그죠? 처지면 끊어내세요. 먹은 거 있으니까. 그죠? 사놓고 위로 올라가면 여기 위에서 또 팔아먹으세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시도록 제가 믿고 그냥 있습니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리고 차차차님은 뭐뭐 갖고 있습니까?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갖고 있어요 혹시? 현대모비스는 차익 실현 했고요. 기아차도 차익 실현 어저께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주말이 G20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 관망세 내지는 조정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주말까지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비중 많이 축소했습니다. SK텔레콤, LG전자, 경농 정도만 딱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차익 실현했고요. 일단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IT 전기전자, 특히 하이닉스 좀 강하게 잡아놓고 삼성전자 0.44 정도 상승이고 나이스 평가, 신용평가 플러스 올라가고 있죠. 그거 그냥 패스하십시오. 여기 지금 보시면 강세 업종이 잘 없어요. IT 전기전자만 좀 강세고 나머지 다 약세예요 지금 현재. 자, 셀트리온은 잘 버텨주고 있고 밑에 단에 있는 애들이 올라옵니다 현재. 낙폭 과대에 의한 반발 매수세 정도니까 뭐 크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5G 약세 보이다가 빨갛게 좀 돌아서는 종목들 보이고요.
삼지전자는 20일 지지하고 있으니까 어저께 설명 잘 드렸으니까 아직 안 던졌겠죠. 그죠? 자, 코스닥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23% 하락 중. 코스닥은 0.13% 하락 중. 현재 중요 지지권에 있습니다. 요거 조금 더 내릴게요. 요렇게 더 봐도 돼요. 여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기 깨지면 곤란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비교적 다행인 것은 그래도 외국인이 뭐 소폭이나마 들어오고 있다. 이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뭐 치중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크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도 힘듭니다만 대량 매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다행인 겁니다. 일단 코스닥도 그냥 그만 선물로 추가 하락하지 않게 일단은 붙들어 놓고 있는 상황. 개인이 풋옵션 10억 들어오고 있죠. 전일도 풋옵션 산 거 봤거든요. 8억 8억 뭐 별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큰 영향은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축에 속할 겁니다. 시장이 어려워요. 지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테마주 꼭대기에서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 위닉스 제가 사라 그랬어요. 그죠? 올라가죠?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 밀리는 거 보면 다 팔아먹고, 차익 실현했고, 다시 사놓고 올라가면 또 여기서 주춤하면 또 팔아먹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반등 나오네. 양호 야, 셀트리온이 외국인 매수세가 잘 들어와요. 그죠? 아, 이게 안 돼. 야, 기아차 강세는 강세네요. 그죠? 야, 기아차 갑니다. 시장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사인 또 드렸어요. 보고 있죠? 시리님, 사인 또 드렸어요. 보고 계시겠지만, 시장 반등합니다. 그런 거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경롱 반등하고 있어요. 매수 퍼펙트입니다, 현재. 현재 매수 퍼펙트.
그죠? 야, 기아차는 잘 가네. 조금 아쉽다. 자, SK텔레콤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요. LG전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 반만 던지라 그랬습니다. 다 던지라 안 그랬어요. 주가 완료. That's right. Good job. 사니까 올라가네. 그죠? 시리님, SK텔레콤, LG전자, 경롱 세개 갖고 있죠? 최근에는 시그널대로 잘 준수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손절하고 다시 포인트 넣고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누적 수익만 조금씩 늘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먹어요? 그죠? 다만 먹는 횟수가 먹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고 손실은 더 작고 그렇게 하면 누적으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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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다 먹을 순 없어요. 데리고 오십시오. 다 먹는 사람. 제 모든 전재산과 제 모든 가족의 돈다 해가지고 대출할 수 있을 만큼 전부 다 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투자할게요. 안 깨지는데 뭐. 그죠? 없습니다.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자, 포인트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여기 사라 그랬어. 그죠? 위닉스. 실시간 다 보고 계시잖아. 빠졌습니까? 올라가요. 그죠? 경롱. 첫 번째 매수. 두 번째 5% 더 추가. 10% 맞췄어. 올라갑니다. 야, 역시, 간 놈이 강해. 대우조선해 양도 대부분 반등하죠. 그죠? 일단 5일선 쳐졌으니까 좀더 기다립니다. 이거는 시장도 뭐 거시기하고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처럼 한다? 세일 딱 기다릴랍니다. 여기 딱 오잖아. 그러면 살 거예요. 딴거다 마찬가지예요. 딴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지 아무리 올라가고 난리 쳐도 안 사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딱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1등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5G KMW 딱 기다렸다가 그죠? 안 주면 알수 없지 뭐딱 이러면서 자 오늘은 바이오가 강세네요. 야 5G하고 휴대폰도 빠르게 돌았습니다. 자, 코스닥이 미친 듯이 반등하네요. 0.42% 반등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 참 지금 테마주에 들어간 사람들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뭐 4, 5%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그럴 때는 시장 변동성 심하고 하면 쏘나기를 피하는 게 답입니다. 쏘나기 뚫고 어떻게 해보겠다. 다행히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쏘나기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장마도 온다는데 시작한다는데 그죠?
다행이에요. 자, 외국인이 현 선물 동시 매수해주면서 여기 저점 2100 라인 안 깨고 반등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 나올지 아니면 전략 후강 상황으로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위험한 권역은 잘 지지하면서 반등 나오고 있다. 그것은 다행이네요. 자, 해외 선물 한번 잠깐 체크하고요. 나스닥 선물 0.11% 상승, 다우 선물 0.03% 상승 중. 일단 나쁘지 않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정도는 G20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장이 알 수 없으니까 관망세가 좀 짙은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도 저항권에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강하게 하기 힘듭니다. 특히 코스닥 지금 반등 나와서 다행인데 21선을 강하게 장대 음봉으로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테마주 적어도 접근을 하고 싶으면 적당히 눌림목 받은 종목들 너무 꼬꾸라지 있는 것도 하면 안 돼요. 시장에서 곽강을 받았다가 조금 조정권에 있는 종목들 반등 넣을 때 접근하셔야 되지 꼭대기 있는 거나 밑에 확 쳐져 있는 거는 사시면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방송 도움 많이 됐다 하시면 실시간 채팅란 옆에 있죠. 달러 표시 있습니다.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슈퍼챗 기능이 있거든요. 후원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힘나서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하루에 한 2,000원도 못 벌어요. 광고 나올 땐 열중 시작하고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 3개 올려놨습니다. 어저께 야간 방송했던 것 한번 보시고요. 공부한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닥터K였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